안녕하세요. 보나기입니다. 미국 동부 지역에서 낚시 포인트와 낚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. 오늘은 또 장어 포인트 한 곳이 또 새로 발견되어서 공유드리려고 합니다. 장어는 보스턴 지역에서 보스턴 하버를 따라서 쭉 올라오다가 강줄기 하나는 미스틱 리버라는 곳으로 올라가고 또 한 줄기는 찰스 리버 강을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. 지난 시간에는 미스틱 리버에 있는 두 군데 장어 포인트를 알려드렸는데요. 오늘은 그 찰스 리버 중류에 있는 워터타운 댐이라는 곳에 한번 다녀왔습니다.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. 워터타운 댐에 도착하시면 조그만 그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. 낮 시간 동안에는 유료 주차장이고요. 그 밤 8시 이후에는 무료 주차장입니다. 그래서 장어 낚시할 때는 여기 오셔서 주차를 하시고 거기 댐까지는 한 걸어서 30초에서 1분 정도면 걸어서 가는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. 그럼 한번 출발해 볼게요. 여기요. 장어요. 여기 오시면 이렇게 조그만한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. 여기에 세우시고 워터타운 댐에 도착했는데요. 이쪽 댐 밑으로 흐르는 물은 물살이 아주 셉니다. 그래서 이쪽으로는 낚시가 불가능할 것 같고요. 댐 위쪽에 보면 물이 좀 잔잔하죠. 댐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. 조그만 댐인데 뭐 여기서 한번 장어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채비는 이렇게 했습니다. 자, 중간에 2온스 싱크를 달고 끝에다가 새우를 달고요. 그 위에다가 또 새우를 하나 더 달았습니다.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. 댐이 그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그냥 앞에다 톡톡 던지고 있습니다. 찌릿찌릿찌릿. 자, 오늘 첫 번째 장어 한 마리 나왔습니다. 장어. 오, 미끌. 난리가 아니네요, 완전히. 이렇게 세게 잘 들어오네요. 이렇게 워터타운 댐에도 장어가 있다는 게 확인되었죠. 몇 마리 더 잡아보겠습니다.
ever free. Charles 강의 중류 지점에 있는 워터타운 댐이라는 곳에서 낚시를 하고 왔습니다. 그 중류 지점에서 장어가 나오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하류 지방하고 하류 지역하고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상류 지역까지 제가 가보고 나중에 떠나보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